안녕하세요. 젊은 무색 2021전을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전유신입니다. 김윤옥 학예연구사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젊은 무색 2021은 40주년을 맞이하여 젊은 무색의 역사를 살펴보는 중앙홀 아카이브 전시와 1, 2전시실의 신진 작가 15인의 신작 전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선정된 총 15명의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들의 연구, 추천 및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작가들은 동시대 한국 신진 작가들의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며 향후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작가들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0년간 동시대 신진 작가들을 폭넓게 발굴하고자 노력했던 젊은 무색전의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매체별 다양성 등에 집중하여 선정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1 전시실의 작가분의 신작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우선 강호연 작가의 신작 릴 레코드 바이올렛을 보시겠습니다. 강호연 작가는 일상용품을 소재로 한 설치 작업을 통해서 인간의 감각과 인지에 대해 탐구해왔습니다. 작가는 최근 다양한 ASMR을 즐겨 듣고 이를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시티팝을 모티브로 한 릴 레코드 바이올렛 작업을 선보입니다. 팬데믹으로 심화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는 작가는 시티팝을 통해 화려한 도시의 이미지를 청각으로 경험하고 막연하게 동경하던 1980년대, 90년대 경제성장기의 이미지를 레코드 가게로 재현했습니다. 전시장에는 불 꺼진 레코드 가게가 연출되고 흘러나오는 시티팝의 리듬에 이끌려 창문 앞에 선 관객은 일상용품으로 만든 서울의 야경 실루엣을 보게 됩니다. 작가는 후시자를 환기시키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관객에게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감각할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호연 작가의 신작 릴 레코드 바이올렛을 보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원 작가의 신작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정원 작가의 신작을 보시겠습니다. 김정원 작가는 자본주의와 인간 중심의 현대문명이 초래한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시각 예술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설치와 해화 작업을 중심으로 도시와 자연환경의 문제를 비롯해 난민 이슈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 구조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균형적 구도를 풍자하며 우리 삶의 생태적 균형을 위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균형, 저항력 등을 은유한 조각들이 한데 어우러져 설치되고 이들은 생태계에 대한 다원적 접근을 유도하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작가의 구조지형학, 대기순환 등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흙, 풀과 같은 천연재료를 사용한 조각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작가는 관객에게 인간과 자연이 지속가능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경쟁과 자본의 속도가 지배하는 도시의 삶에 대해 재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원 작가의 신작을 보셨습니다. 이어서 우정수 작가의 회화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우정수 작가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고민하며 회화의 새로운 확장을 모색해왔습니다. 초기작에서는 삶의 풍경과 대상들을 관찰하고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풍경의 이야기들을 담아냈고 이후 성사와 다양한 신화를 차용한 회화 작업을 선보여 왔습니다. 몇 해 전부터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즐기고자 하였으며 서사로부터 자유로워진 회화적 표현의 형식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도상이나 반복된 성과 패턴, 그래픽적 요소들을 통해 회화적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작가는 앤티크 벽지를 모티브로 인물과 식물 등을 그리고 이를 반복적인 패턴으로 배열한 벽지를 제작해서 전시장 한 부분의 배경으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우정수 작가의 신작 오버추어 시리즈는 1950년대 미국 만화책에 등장한 산사태 장면을 차용한 아포칼립스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가벼운 듯 가볍지 않은 시각효과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윤지영 작가의 신작을 보시겠습니다.
문지영 작가는 자신의 주변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을 시각화하고 이를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업으로 선보여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게 되었고 사회 구조와 그 이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최근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절과 고립의 시간을 보내면서 외부를 향하던 자신의 인식의 방향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옐로블루스 시리즈를 통해 작가는 자의식 과잉의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의 상태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 고립된 시기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험한 개인의 감정과 감각이 변해가는 과정을 다양한 은유의 작품으로 드러냅니다. 네, 윤지영 작가의 조각 설치 작품에 이어 다음으로는 노기훈 작가의 사진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노기훈 작가는 근현대사가 만든 도시와 사회의 풍경을 추적하고 이를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구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작가는 1세대 국가산업단지로 건설된 도시 구미의 특수성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구미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에 내재된 정치적 욕망과 그로 인해 분열된 하위 주체들의 시점으로 재구성한 옐로 데이즈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작가는 구미에서 자라며 대학보다는 공장을 선택한 작가의 친구들과 전국에서 모여든 20대 젊은 여성들이 구미에서 보내는 젊은 날과 삶의 변화를 목도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배음 작가의 회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배음 작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적 매체인 회화의 위치와 가능성, 그리고 회화를 접하는 관객의 지각 방식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고도의 재현이 가능한 미디어로 인해 인간의 특정 지각 능력을 퇴화하거나 인지적 호기심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에 작가는 자유로운 이미지의 조합으로 가득한 회화를 통해 함축된 서사를 독해하려는 관객의 의지를 자극하고 이들의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길 기대합니다. 작가는 최근 찢어진 색종이를 연상시키는 생면의 이미지들이 마치 움직임을 가진 신체처럼 화면 안에서 자유로운 심상을 유도하는 작업을 비롯해 최근 플롯의 개념을 변용한 작업에 이르기까지 강렬한 색채의 추상회화 작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강렬한 색채의 형태들 간의 유기적 구성이 주는 운동감을 통해 관객이 보다 자유롭고 원초적인 시각적 인지체계를 경험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럼 이어서 남진우 작가의 회화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남진우 작가의 회화 작업에는 화려한 색채와 패턴을 가진 연체동물 형상의 괴물과 순정 만화의 주인공과 같은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작가의 회화에 등장하는 영웅과 괴물은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가는 세상에 의해 괴물로 내몰려야 하는 존재, 혹은 세상을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에 대한 서사를 그려왔습니다.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린 괴물에게 작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일반화된 선과 악의 구도를 재편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내폭의 대형회와 두 괴물에 대한 서사시를 비롯해 신작 회화와 설치 작업을 선보입니다. 주로 서사 속 괴물을 그리던 전작들과 달리 근작에서는 괴물들의 주변 풍경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는 괴물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보여주고 작품 속 서사의 확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작업은 제일교포 3세인 현우민 작가의 돌아가 작업입니다. 현우민 작가는 태어난 땅을 떠난 사람들의 이동과 그 기억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일교포 3세인 작가는 1940년대 일본으로 이주한 조부모의 이야기를 담은 첫 작품 돌아가로 영화감독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먼저 건너간 남편을 따라 제주에서 일본으로 밀항했던 작가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할머니가 고향 제주도에 있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랙박스 안에서 보실 작품은 작가가 2018년 이후 지속해오고 있는 도도기 작품입니다. 도도기는 자유를 찾아 홍콩으로 도피한다는 뜻의 단어 도항을 변형해 섬으로 도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의미로 조합된 단어입니다. 제주도에 살았던 작가의 할머니 이야기와 홍콩의 낙도 이야기가 배경이 되며 결코 떠나지 못했던 여행을 가상의 여행자의 시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우민 작가의 초기작 돌아가와 함께 신작 도도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에는 도도기의 기록집인 사진집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 전시실에서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보셨습니다. 이어서 2 전시실에서 전유신 학예사와 함께 7분의 작가의 신작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전유신 학예사입니다. 이 전시실의 작가의 작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 복자 그리고 채색도자와 같은 도자기로 작업을 하는 도예 작가 이윤희 작가의 작업입니다. 이윤희 작가의 작업을 통해서는 손으로 흙을 직접 빚고 가마에서 구워낸 도자기의 속성이나 조각과는 다른 도예라는 장르의 특성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금박을 입히거나 화려한 패턴을 부여한 장식적인 요소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나 장르적 특성과 함께 이윤희 작가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문학 작품을 작업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테의 신곡은 단테라는 인물이 지옥, 연옥, 천국을 오가는 여정에서 만난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을 열망하는 다양한 인간상을 그린 서사시입니다. 이윤희 작가 역시 욕망과 불안으로부터 치유를 위해서 떠나는 여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경험하는 인물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소녀인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번 전시 출품작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 소녀의 여정을 함께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박아람 작가의 회화 작업 오토 연작입니다. 박아람 작가는 회화 이외에도 퍼포먼스,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작업을 보여주지만 자신의 작업에서 특히 중심이 되는 것이 회화라고 말하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지금 오토 연작을 살펴보시면 이 작품들은 직사각형의 캔버스를 나열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엑셀에 셀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가는 엑셀이나 엑셀같이 생긴 표에 드로잉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고 그 셀 안을 채운 색과 형태가 행과 열을 넘어서 무한히 확장되도록 하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밤거리를 주행하는 듯한 상상의 공간, 그리고 그 거리에서 만난 신호등이나 가로등이 빛이 만들어내는 환영적 공간을 작가가 만들어내었습니다. 또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붓 대신 스텐실 붓으로 일일이 물감을 찍어서 작품을 제작한 점도 특이한 점입니다. 박아람 작가의 오토 연작을 통해서 캔버스를 넘어서는 상상과 환영의 공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회화 작업은 김산 작가의 작업입니다. 이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런 만큼 자신의 고향인 제주의 풍경을 단순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그 풍경 너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또 제주의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서 그것을 작업에 보여주고자 합니다. 김산 작가의 작업에는 제주의 원시 자연의 모습을 담은 회화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난개발로 훼손이 되고 있는 요즘 제주의 모습과는 무척 다른 제주의 본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와 같이 제주의 본래적 모습을 담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주 출신 작가로서 4.3 사건 같은 제주의 역사적 사건에도 관심을 가지고 풍경 속의 사회적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
사회적 풍경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이번 김산 작가의 회화 작품들을 통해서 제주의 풍경과 제주의 역사가 어떻게 만나고 결합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요한한 작가의 작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북을 이용한 오브제와 설치, 그리고 퍼포먼스를 담은 미디어 영상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매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요한한 작가의 경우에는 디지털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된 요즘에 신체를 통한 근원적인 소통의 방식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를 이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또 요한한 작가의 퍼포먼스를 살펴보시면 관객들이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이 열리고 여기서 관객들이 나누는 대화를 퍼포머들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퍼포먼스로 보여주게 됩니다. 동시에 몸의 일부이기도 한 피부와 연계된 오브제인 북이 퍼포먼스에서는 악기이자 퍼포먼스의 도구로도 활용이 됩니다. 요한한 작가의 작업에서는 오브제나 설치 같은 조형적인 요소 그리고 퍼포먼스를 각각 다르게 보셔도 좋겠고 두 가지 작업이 같이 결합되면서 어떠한 시너지를 내는지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가의 작업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작품은 신정균 작가의 발끝으로 걷는 사람을 포함한 연작입니다. 신정균 작가는 개인의 삶과 사회가 교차하는 지점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파공작원 출신의 어르신의 특강을 마련해서 개인의 삶에 반영된 한국 현대사의 특수한 지점들을 끌어내는 것이 그 예입니다. 또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이 주로 과거와 연계된 것이라면 최근의 작업은 우리가 체감하는 지금의 현실과 연관된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팬데믹 같은 재난과 위기가 발생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지식보다 본능적인 몸의 감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작가는 영상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출품작인 발끝으로 걷는 사람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취수장에서 벌어지는 고개사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취수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살아남는 법을 마치 매뉴얼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신정균 작가의 영상 작업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조형적 요소에 주목해서 작품을 살펴보셔도 좋겠고 또 신정균 작가가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인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지점에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최윤 작가의 막다른 길 걷기라는 작품이고요. 안쪽에서는 마음이 가는 길이라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최윤 작가는 공공장소나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상투적이고 진부한 이미지나 사물들 또 텍스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기이하고 이상한 감정들을 포착해서 그것을 설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두 작품은 작년에 서울과 뉴욕에서 열렸던 자신의 두 개의 전시 이 작품과 동일한 제목으로 제시됩니다. 이 막다른 길 걷기라는 작품의 경우에는 팬데믹으로 개막이 연기되면서 관객이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신 VR을 통해서 동물 관객들을 불러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이 전시장 공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전시장 안에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전시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들을 곱씹어보고자 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입니다. 또 안에서 상영되고 있는 마음이 가는 길에서는 할머니들이 등장해서 마음, 동물, 바닥, 계시, 공포라는 시를 낭독하기도 하고 또 이 할머니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할머니들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할머니, 노인 또는 늙음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최윤 작가의 경우에는 이 젊은 모색이라는 전시에 맞춰서 젊음과 늙음이라는 것, 또 한국 사회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할머니들이 등장하는 마음이 가는 길이라는 영상을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윤 작가의 작업을 설명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닮은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는 현정윤 작가의 공간입니다. 현정윤 작가는 조각에 특정한 태도나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마치 연극 무대에 올려진 배우처럼 역할을 하도록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전에 현정윤 작가의 조각들은 공간에 묶여 있어서 무력해 보이거나 또 무력감을 자조하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 작품들이 마치 자신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혐오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것에 익숙해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정윤 작가의 작업은 조각 하나하나가 가진 재미있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극 무대의 배우들 같은 이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무대와 같은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홀에 마련된 젊은 모색 40주년 기념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중앙홀에 마련된 젊은 모색 40주년 기념전의 경우에는 젊은 모색의 40주년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이 전시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관객들과 함께 논의해보는 장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전시에는 관객들이 역대 주요 출품작 20여 점을 살펴보실 수 있는 AR 전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전시에 참여했던 큐레이터, 작가분들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신문자료라든지 전시자료 아카이브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면에서는 아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없는데요. 후면으로 돌아가시면 관객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콘텐츠들을 읽어보시거나 이해하실 수 있게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모색은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젊은 모색전은 청년 작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전시입니다. 청년 작가를 규정하는 기준은 계속해서 변화해왔지만 청년 작가들의 진취적인 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젊은 모색 2021전을 통해 선정된 15분의 작품을 통해서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신진 작가들의 작업과 진취적인 태도를 함께 살펴보시고 40주년 기념전을 통해서는 젊은 모색이라는 전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